과거 포병에게 요구되던 역량은 지정된 좌표에 최대한 많은 화력을 정확하게 쏘아내는 능력이었다면 오늘날 포병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바로 빠르게 쏘고 빠르게 도망가기입니다.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공군의 등장과 대포병 기술의 발달로 현대 포병에는 타격 후 적의 반격을 피해 곧바로 위치를 옮기는 슈덴스쿤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자주포가 가장 각광받는 무기가 된 것이고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슈덴스쿤 능력을 더욱 극대화한 자주포를 바라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시장의 수요를 놓치지 않는 한국에서 놀라운 형태의 자주포를 선보이며 폴란드를 또 한 번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K9의 뒤를 이을 명품 자주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폴란드 방산전시회 MSPO 2024에 참가한 국내 기업 중에서 예상치 못한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현대그룹 산하의 현대위아인데요. 현대로템은 알아도 현대위아는 뭐 하는 곳인가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대위아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차포 전문업체로 K1 전차의 105mm 주포부터 시작해 K2 전차의 120mm 활강포, K9 자주포의 155mm 곡사포, 전함을 위한 함포, 각종 박격포와 견인포 등 대한민국의 모든 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현대위아에서 이번 MSPO에 선보인 무기는 다름 아닌 자동차였는데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 뒤에 역시 포가 실려 있었죠. 현대위아는 이번 MSPO에 기아와 손을 잡고 기아의 K151 전술 차량에 105mm 곡사포를 올린 차륜형 자주포를 선보였습니다. 평지를 험지처럼 달리고 포장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130km로 질주가 가능한 K151에 분당 15발의 105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곡사포를 탑재해 경보병 여단과 공수부대의 화력 지원이 가능한 자주포를 만든 것입니다. 이 신형 자주포는 방산시장의 수요에 따라 개발되었는데요. K9 자주포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려했던 국가들에서 K9에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궤도형 자주포이기에 너무 크고 느리다는 것이었죠. 우선 K9 자주포는 47톤에 달하는 무기 때문에 항공 운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운송하려면 러시아의 안토노프 124나 미국의 C5 갤럭시 같은 10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화물 수송기가 필요한데 이를 자주포 수송에 동원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이죠. 또한 궤도형 자주포 중에선 독보적인 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궤도형 차량이라는 한계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 트레일러나 열차에 싣고 이동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항공 수송이 가능하고 자력으로 원거리 기동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자주포 입찰에서 K9 자주포가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에 패한 것도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선호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K9의 제조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차륜형 K9의 개발에 착수했고 포에 있어서는 누구를 상대로도 질 자신이 없는 현대위아에서도 이런 차륜형 자주포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자주포 명가 한국에서 새로운 자주포를 내놓았다는 소식에 당연히 각국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위아의 105mm 차륜형 자주포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슈덴스쿤 기능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으로 목표물을 향해 사격을 실시하고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한 즉각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방열부터 사격 이동까지 1분 30초밖에 안 걸릴 정도이죠. 차체인 K151이 레그완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폴란드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K151 전술 차량은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후방 구조를 쉽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된 레그완에 현대위아에서 제작한 자주포 모듈만 장착하면 순식간에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폴란드 수출 계약을 맺은 레그완은 현재 빠른 속도로 납품되고 있으며 폴란드 국경수비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레그완이 향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어 유럽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는 만큼 이 차륜형 자주포로 유럽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105mm 곡사포를 올린 구조가 너무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105mm 차륜형 곡사포 풍익과 차체만 다를 뿐 거의 똑같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익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풍익이 해외에 수출할 퀄리티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익은 우리 군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형 105mm 곡사포와 350만 발에 달하는 비축 탄약을 소비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최대한의 가성비를 추구한 무기로 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 군에서 대량으로 운용 중인 K7E를 차체로 채택했었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 차체의 성능과 곡사포의 내구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필자분들에겐 5톤 트럭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실 K71은 1970년대 개발된 차량이다 보니 기본적인 성능이 매우 부족합니다.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닌 야지에선 험지 기동력이 매우 좋지 않으며 정비 편의성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화력 지원용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로 수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풍익에는 과거 한국군에서 운용하던 M2 105mm 견인 곡사포의 포신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생산 연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최근 내구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 풍익의 직사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풍익이라는 이름 자체가 6.25 당시 북한군의 전차를 105mm 곡사포로 조준 사격해 파괴하고 전사한 김풍익 중령의 이름을 따온 것이기에 유래에 딱 맞는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의 눈을 가진 밀리터리 마니아들에 의해 이번 사격에 사용된 풍익의 포신이 한번 고장나 수리를 거친 물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풍익의 포신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전부 도색을 마치고 나오는데 영상 속 풍익의 주퇴 복자기만 다른 도색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풍익을 운용하던 도중 주퇴 복자기가 고장나 교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생산된 지 40년 된 포신을 재활용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여도 아니고 한국방산의 신뢰도가 걸린 수출, 무기에까지 재활용한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렇기에 현대위아에서는 최신형 군용 차량인 K51에 기반한 차륜형 자주포를 내놓은 것인데요. 우수한 험지 돌파력을 가진 K51을 통해 이동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었고 동시에 탑재되는 105mm 곡사포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수출을 노린 K51 차륜형 자주포에는 구형 105mm 포신이 아닌 국내에서 개발한 KH-178 견인 곡사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가 M2 계열 105mm 곡사포를 역설계해 개발한 곡사포로 포신의 길이를 늘려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분당 최대 10발의 105mm 포탄을 사격할 수 있으며 표준 탄약을 사용할 시 최대 유효 사거리가 14.7km에 달하고 로켓 지원 발사체를 사용하면 최대 18km까지 포탄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대당 2억 원의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으로 기존 105mm 곡사포를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막상 대량 양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이미 대량으로 도입되어 있는 105mm 계열 곡사포를 완전 대체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도 했고 동시에 더 강력한 화력과 사거리를 자랑하는 155mm 곡사포로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량만 생산되고 추가 생산은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의 54문, 칠레의 16문이 수출되어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은 무기체계가 되어버렸죠. 그런 KH-178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늘어난 포 수요로 인해 다시 부활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현대위안은 KH-178의 생산 라인을 현재까지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풍익처럼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장착되고 장전이 자동화된 KH-178의 개발을 완료해 두었었습니다. 이를 경량화시켜 K51에 탑재만 하면 차륜형 자주포가 뚝딱 완성되는 것이죠. K51 차륜형 자주포는 운용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 더 빠른 배치가 가능하고 소규모 부대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 발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105mm 포탄은 물론이고 나토 표준의 신형 105mm 탄까지 호환 가능해 유럽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어찌 보면 이번 MSPO에서 공개된 신무기들 중에서 가장 전망이 밝아 보이는 무기이기도 한데요. 현대전의 메타를 바꿔버린 드론의 등장 이후 이런 소형 포병 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력과 사거리에 있어선 천무다연장 로켓이나 155mm K9 자주포가 월등하지만 두 무기 체계에는 없는 뛰어난 기동성으로 드론의 공습을 피할 수 있고 아군의 요청이 떨어지는 즉시 사격 지원이 가능해 전술적 효용성이 매우 뛰어나죠. 구매 유지비가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인데요. K51 전술 차량은 미국의 전술 차량 험비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절반 이하에 탑재되는 포신도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5mm 탄 역시 한국의 남아도는 재고탄을 수출하면 될 부분이죠.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 한국의 자동차 기술력과 후에 있어선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진심인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결합한 차륜형 자주포가 세계 방산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오게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